기업 승계를 위한 치열한 지분 싸움을 보여줬던 재벌집 막내 아들. 과연 실제 재벌들의 지분 승계는 어떤 모습일까? 슬램덩크로 잘 알려진 대원미디어. 현재 대원미디어는 창업주 집안이 70.23%, 카카오페이지가 19.8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. 카카오페이지는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평가. 그런데 최근 대원미디어 창업주인 정욱의 아들 정동훈이 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2015년 말 1.25%에 불과했던 정동훈의 지분율은 2020년 5.61%까지 증가했는데, 코로나19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이때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고. 정동원의 지분 매입에 대해 대원미디어 측은 은주가 하락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승계 목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지분은 아니었달라고 말했다.